한국의 식단은 가히 발효 음식의 집합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꼭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다. 한국 식단에는 채식의 비중이 높다. 거의 모든 반찬이 채소류다. 육류를 쓰긴 하지만 비중이 아주 낮다. 채식만으로 만들어진 한국의 비빔밥은 최근 들어 외국인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서양은 육식 중심의 식단이다. 이들의 과도한 육식은 적잖은 재앙이 되고 있다. 과도한 육식은 각종 성인병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밝혀졌다. 그런 가운데 새롭게 조명받고 있는 것이 한국의 사찰 음식이다. 사찰 음식은 완벽한 채식이다. 삶아 무쳐내는 이 채식은 날 상태로 먹는 서양식 샐러드와는 또 다르다. 미국이라든지 일본에서는 샐러드로 각종 채소류를 샐러드로 공급하거든요. 썰어가지고 샐러드를 만들어 먹을 수 있게끔. 그런 과정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채소류 속에 살고 있는 오염 미생물들을 어떻게 정화시키느냐. 그게 초점이에요, 그 사람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만들어 놓은 게 김치예요, 발효김치. 그런 그 채소, 그런 오염된 채소류를 염장해서 김치를 만들면은 자동적으로 젖산균이 생겨가지고 젖산균이 그들 오염 미생물들을 전부 정화를 시켜요. 오염 물질을 없애기 위해 인류는 화식을 선택했다. 그러나 불에 닿는 순간 영양소는 파괴된다. 생식도 화식도 아닌 발효식. 그것은 미래의 음식, 대안의 음식이었다. 이 김치야말로 생식도 아니고 화식도 아닌 중가운데 있는, 즉 자연 그대로이면서도 거기에 발효적인 성분을 가미시킴으로써 술을 담그는 것처럼 담궜다 이거예요. 김치를 담근다, 술을 담근다. 이 담그는 문화, 이 발효, 삭히는 문화. 이것은 인간의 문화와 자연이 서로 합쳐져서 만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문화가 발효 중심의 문화다 라고 할 때는 문명에 치우치지도 않고 자연 그대로 있지도 않는 한가운데에서의 글레이존, 소위 그 문화의 극단적인 면과 자연의 극단적인 면으로 서로 대립 갈등을 하고 흐르는 것이 아니라 그게 잘 어울려서 삭혀져서 시간이라고 하는 것, 인간의 또 기술이라고 하는 것, 자연 스스로 이렇게 삭혀가는 그 열, 힘, 이런 것들이 절묘하게 합쳐진 하나의 그 문화와 자연의 어울림이다. 이게 발효식의 특성이다.